할렐루야. 참 요즘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 우리 가을 단풍 다녀오신 여호수아 선교회 분들 부러웠습니다. 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 가을 날씨 잘 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가정을 좀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신방을 가니까 참 좋았습니다. 세 가족인 가정이셨고 또 몸이 좀 아프신 가정이셨는데 제가 두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한 가지는 제가 신방하러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감사하죠. 오지 말라 얘기 안 하시니까 그것만해도 감사하고 또 하나 두 가정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나올 때 목사님 또 오십시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도 되고 매일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제가 정말 매일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아주 환영한다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만날 때 이런 기쁘고 복된 행복한 대화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그렇게 환영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굉장히 어색한 상태에서 만나게 된 거죠. 서로 불편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것도 서로 익숙하지 않거니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대화하는 것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예정된 만남보다도 서로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생각해보게 된 것은 참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좀 이렇게 아직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주 편안하고 친밀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조금 막막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도 없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해야 된다면 차라리 거기를 뛰쳐나가는 게 낫지 30분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처럼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게 된다면 언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천국에 가기를 원해서 이제 직접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때 평상시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게 지내셨는데 천국 가서 이제 24시간 주님과 있어야 된다라면 첫 대면에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땅에 있을 때도 참 어떻게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뵙게 되니까 참 더 막막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시를 제가 적절하게 패러디한 거죠.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시고 이 가을에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이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에 대한 생각과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제가 평상시에 했던 기도의 컨셉이 너무 막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어색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어색하고 답답하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 이야기를 건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의 대화 속에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건네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거죠.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저한테 기도는 시키지 마십시오. 사실 그분의 얘기를 잘 뜯어보면요, 다른 건 다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것도 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기도가 막막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가 어색한데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앤터니 공 전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기가 남편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인터넷에 찾아봤다는 거예요. Husband. 그래서 이 남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니까 베큐움을 해야 되고 트래시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또 뭐 아내를 도와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누가 그런 정의를 내려놨는지 모르지만 아마 아내 중에서 한 분이 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앤터니 공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읽고 이게 남편이라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결혼해서 아내하고 얘기는 안 하고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또 방 청소하고 계속 그런 것만 했다면 그 결혼 관계가 과연 행복했겠습니까? 뭔가를 착각하고 잘못된 결혼에 대한 그런 컨셉을 가졌을 수 있는데 마침 빨리 깨닫게 되어서 다행으로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결혼 생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것도 괜찮은데 이런 아내분들이 계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어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다른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게 되면은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 리셉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 리셉션에 보통 가보면 좌석이 지정돼 있죠. 제가 어떨 때 지정된 그 좌석에 앉아보면 알고 있는 분들하고 테이블을 함께 하게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 집 딸, 이 집 아들 너무 잘 키웠고 기쁘고 좋고 오늘 결혼식이 너무 해피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좌석이 그렇게만 여유롭게 되지 않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모르는 다른 일가 친척하고 앉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아주 완전히 섞여져서 뭐 미국 분, 뭐 또 타주에서 오신 분 이렇게 막 섞이면 밥 먹을 때도 인사 한번 나누고 밥 먹기 바쁩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가 올라와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어색한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친한 분하고 만나게 되면요, 뭐 남자분들 경우에는 나이 드실수록 말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남편이 친구 만나러 나가면 옛날보다 점점 더 늦게 들어와요. 뭐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그냥 노셨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분하고 이야기하는 건 30분, 예, 30분이 뭡니까? 1시간도 그냥 지나가고 2시간도 그냥 지나가는데 어색한 사람과 만나면 단 5분도 함께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색한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색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어색하고 막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7절에 말씀해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쌀쌀맞게 돼야죠. 9절의 말씀에,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뭐 물 한 잔 먹는데 유대인, 뭐 사마리아인, 뭐 달라스 사람, 캘리포니아 사람,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좀 성격 급한 사람 같으면 참 인심사납네,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뭐 사마리아, 뭐 유대 이런 거 그렇게 따져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로서니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쌀쌀맞게 대할 수 있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차분하게 10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당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당신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사실 하나님인데 말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면 자매가 나한테 정말 특별한 것도 달라고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둘러서 하고 계십니다. 참 대단한 대화법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지금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11절에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우물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깊이가 한 31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냥은 손을 넣어서 물을 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봤을 때 물을 깊이 넣을 수 있는, 물 깊이 우물에 넣을 수 있는 두레박도 없고 또 작은 그릇도 없는데 이 여인에게 무슨 물을 건네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도 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물입니다. 우물. 당신 누구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 아십니까? 그 야곱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 야곱, 우리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이 메마른 땅에, 이 가뭄 들기 쉬운 이 땅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태를 다 알고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믿음, 어떤 생각,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이 여자를 만나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어둡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딱딱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연약한 영혼이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게 섞여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누가 먼저 말을 건네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두 사람이 앉아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까? 잘 모르는 사이일 때 누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까?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가 입을 꾹 닫고 학교 가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그 자녀에게 말을 먼저 건네는 쪽은 누굽니까? 보통의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먼저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는요, 요한일서 4장 1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항상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혹시 어떤 시간을 지내시다 보면 지금 왠지 좀 기도하고 싶은데 뭔가 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도 아니고 내게 원래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야? 이야기 좀 하자. 나하고 대화 좀 나누자. 지금 내가 너하고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주님이 부르시면, 감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집이시건, 그게 회사에 있으시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시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무시합니다. 많은 경우에 무시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마음이 많이 약해졌나 보네. 내가 가을 타나 보다. 내가 좀 외로운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도에 대한 팁은, 기도하면서 일이 꼬인다 느껴져도 일단 끝까지 가보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면서 일이 좀 꼬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의 주제는 생수입니다. 생수, 물, living water.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고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나중에 계속해서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지나갑니다. 어느 대목쯤 가니까 당신이 지금 먹는 물은 목이 마르게 될 것이고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런 물 드셔보신 적 계십니까? 내가 주는 밥을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뭔가 이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아이고야, 이거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중도 하차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막막하면, 막막해지면 금방 끝냅니다. 요즘은요, 저의 신앙생활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셀폰이고 컴퓨터입니다.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하게 될 때 가능한 한 저는 어떤 때 이 셀폰을 꺼놓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한데, 여러분 셀폰은 버튼만 누르면 금방 켜집니다. 예수님께는 제가 물어봐도 대답이 더디 오는 것 같은데 이 인터넷에 뭐 하나 치면 금방 대답해 줍니다. 물론 맞지 않는 것도 많아서 그게 문제지만요. 그러다 보니 시간 오래 걸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익숙하기보다는 금방 해결해주는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얘기하는 게 더 빨라진 시대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영성, 깊이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중도에 일이 꼬여져도 답답해도 좀 기다리시는 법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제 텍사스는 이제 야구를 들어보면 텍사스는 당연히 텍사스 레인저스에 응원하시겠죠. 팬들이시겠죠. 저는 아직 LA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LA 다저스에 대한 향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눈빛이 아니 이러신 분이 좀 계신데 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LA 다저스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클레이튼 커쇼가 있습니다. 이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몇 번이나 받은 선수인데 이 크리스찬이고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클레이튼 커쇼도 LA 다저스 선수이긴 하지만 이 텍사스가 고향입니다. 텍사스 A&M 그 대학에 이렇게 그 야구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다가 신입생 1학년 때에 LA 다저스 그 마이너리그에 드래프트가 되어서 거기에 선수로 이제 프로야구 선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클레이튼 커쇼도 응원해 주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았는데 그 첫 마이너리그 캠프에 들어갈 때 성경책 한 권과 기독교 신앙서적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노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 주변의 동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책 읽는 거예요? 뭘 쓰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클레이튼 커쇼를 보고 이렇게 야구 경기를 하면서 욕을 잘 안 하니까 커쇼 당신이 믿는 그것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죠. 마이너리그에 있었지만 행복하게 열심히 공을 던졌는데 어느 날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경기를 하는 그날 1회 투수로 나가서 던졌는데 잘 마무리하고 들어왔는데 감독이 다음 회부터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1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니 1회를 잘 던졌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라. 더 이상 경기에 나갈 수 없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커쇼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저녁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독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서 나가라는 얘기구나. 다른 팀을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 가보니까 LA 다저스의 전체 단장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Congratulations. 당신 이제부터 빅 리그의 이 메이저 리그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1회 던지고 더 이상 못 던진 자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선수 생명이 여기서는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더 큰 빅 리그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된 날이 그날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순간적으로 자기가 쫓아내기 전에 내 발로 나가자 그랬었으면 아주 큰 대박을 놓칠 뻔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유명한 나아만 장군 얘기 뭐 잘 아시죠? 여러분 근데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국가에 그런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람 군대의 장군이 되게 하시고 아람 국가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아만 장군만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나아만 장군에게 병이 걸립니다. 아, 나병이 걸리죠. 나병이 걸립니다. 한센시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병은 그때 당시에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 스승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능력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엘리사에게 나타난 기적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와 또 이 말탄 병거들 끌고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배를 누릅니다. 근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장군이 군대 끌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누군가가 문을 빼곡히 열더니만 엘리사의 부하 그 종이 나와서 장군님 만나실 필요 없고 요단강 물에 가서 일곱 번 몸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가시면 됩니다. 아 얼마나 열이 차는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아니 아람 나라 이름도 아람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 강이 거기에 많겠습니까? 거기에 강이 없어서 거기에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욕을 하겠냐? 나는 간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데 그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붙잡을 때 어떤 호칭을 쓰냐면요.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그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치 아들이 병든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피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 붙잡음처럼 그 신하들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한 번만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 만류하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고 백옥 같은 피부,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로 치유함을 받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열받아서 중간에 아람으로 돌아갔더라면 아마 그는 나병에 걸린 채로 불행하게 그 인생 마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도 하차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내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가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악한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구해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좋은 것 주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11절의 말씀 안에 11절 안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주님의 강조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내 인생에 풀어야 할 문제를 반드시 건드리신다는 것.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잘 풀려가는데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 부분을 꺼내십니다. 뭐죠? 남편 문제, 남편 문제. 포기하고 지낸 일입니다. 16절 말씀에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끔씩 보면 하나님은 뜬금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지금 생수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여인의 입장에서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얘기가 좀 잘 풀리는가 싶었더니만 이상한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를 불쑥 꺼내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당신 남편 좀 불러와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저 남편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아 남편이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노처녀로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냉정할 수 있지만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단어로 얘기를 끝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속일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단순히 어떤 대화를 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여인에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만나는 것을 예수님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남편 결혼 문제였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 그러십니다. 언젠가 시카고 트리뷴지에 이 브론스키라는 사람에 대한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브론스키라는 젊은 청년은 20대 때 시카고에 있는 제일 유명한 갱단 조직에 가입을 했고 자기 반대파 조직의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냥 등에 총 한 방밖에 맞추지 못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자기 여자친구하고 같이 오레곤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숨게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에 취직을 해서 지내다가 그 공장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좀 감화를 받게 되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원래 공장에서 그에게 감화를 주었던 동료들도 그렇고 또 그가 다니는 브론스키의 교회 목사님도 야, 이 브론스키 형제는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이다. 정말 신앙이 돈독한 형제다. 이런 형제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정도로까지 신앙이 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론스키 이 형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해는 되었는데 자기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화해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자기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이 강해지던 어느 날 자기의 아내와 태어난 지 8개월 된 딸을 데리고 시카고로 자수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2년 만에. 변호사가 말립니다. 지금 2년이면 시간이 꽤 흘렀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수를 하게 되면 20년 정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자수하려고 하십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브론스키의 대답은 아니요.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십니까? 최소 20년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레곤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성도들이 탄원서를 썼고 또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가 그 사람의 기사를 쭉 기사에 실어서 신문에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트에 아직까지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서 법적인 일 잘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 자료를 읽고 나서 판사가 오랫동안 이 신문을 한 결과가 이 브론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본 브론스키는 더 이상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지극히 작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만약 이 브론스키 성도가 비록 자기가 적절히 숨어서 들키지 않는 그런 조용한 곳에 숨어서 지냈다면 그는 그렇게 법정에까지 설 일은 없었겠지만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겠죠. 물론 그가 이렇게 형량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을지 예상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또 자기에게 물으시고 또 자기에게 물으시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늘 멈추어서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상태는 뭐 그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였죠.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의 책임이고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옛날에 입고 있던 옷들 옛날에 신고 있는 신은 벗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옛날 옷 계속 그거 입고 새옷 입은 사람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벗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이 중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새옷을 입기 위해서 헌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헌옷을 좀 벗기에 쉬울까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입고 있는 헌옷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함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인격적인 누군가와의 대화는 질문과 대답이 서로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헌옷을 아직도 입고 있나요?
저도 모르는 제가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 속에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날씨 좋은 이때에 꼭 이럴 때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듯이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주님과 차 한 잔을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너무 또 목사님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까봐. 근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과 차 한 잔하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고 모든 것을 열고 대화하시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는 그런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